안녕하세요. 분자 생물학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던 사람들이 생물학을 이제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물리학, 화학자들이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생명 현상을 물리화학적 구조를 기반을 해서 그 생각을 하고 보는 그런 게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밀하게 들어가면 구조를 보는 구조 생물학, DNA에 대해서 연구하는 DNA, RNA에 대한 것,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세포, 그 다음에 개체까지도 다 유전자,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조와 이제 상호작용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뭐 기존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뭐 식물이 어떻게 생겼고 동물의 뭐 분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암 연구하려고 분자 생물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인간이 왜 암에 걸리냐 이런 거를 그 연구하다가 보니까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또 사실을 알게 되고 실제로 암 생물학의 한 90%의 그 성과는 분자 생물학으로 이어졌고 또 분자 생물학 연구하다가 암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암 생물학을 하게 된 거라 실제로 이제 뭐 두 개가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. 암은 왜 걸리냐면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류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스리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필수적으로 그 세포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분열하면서는 DNA가 그 손상을 입게 돼 있거든요. 망가지게 돼 있는데 그게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돌연변이가 축적된 게 사실은 암입니다.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DNA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조기 진단이 많이 되는 것,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이런 걸 통해서 그 진단의 그 민감도가 올라간 것, 그래서 이제 빨리 그 뭐 용종이니 뭐니 이런 거 떼어버리면은 암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암은 다스릴 수도 있게 된 그런 질병이 된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이제 혼조 앨리슨이 이제 발견했던 항암 면역제, 즉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도 불리는 이문 체크포인트 블록케이드인데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서 그 암세포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암은 어떤 종류의 암은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많이 평안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으니까, 교육기관에 있으니까 여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경력을 쌓아가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중에서도 좀 최고 의사결정 과정까지 갈 수 있는지를 쭉 봤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그 경력 단계에서 마치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팔팔 새듯이 쑥쑥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. 여학생들이 많이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러니까 뭐 결혼,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었을 때는 공부를 계속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뭐 예를 들어 생명과학부 같은 데는 한 40%의 여학생이 있었고 대학원에 한 60% 있었다면은 나중에 교수로 된 사람들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5%가 안 되고 뭐 서울대학교 경우에 이런 현상이 타개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.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창의적이려면은 하나의 집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질 집단이 있는 거는 위험합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서 새로운 다양한 생각들이 와야 되니까 남녀가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런 측면에서 꼭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여성의 과학자로서의 그 경력 개발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그 딱 떠오르는 책은 창조의 제8일이라는 책이에요. 그 호레이스 저슨이 쓴 책인데 영어 명으로는 The Eighth Day of Creation입니다.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의 태동에 대해서 쓴 책인데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아마 그 특집판까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아마 13판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가장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생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제가 공부하는 그 케임브리지의 그 분자
그 생물학 연구소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, 왜 여기가 노벨상의 산실인지가 정말 너무,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그 분자 생물학을 만든 그 파운딩 파더들의 그 얘기들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분자 생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너무 와닿았었습니다.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.